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린아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에 대한 결정이 나왔죠. 네,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린 것 같더군요. 결국 위헌 소송에 대한 조건부 기각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반만 받아들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조건이었느냐. 독일은 ESM이라는 유럽 살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1,900억 유로 이상은 돈을 낼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것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었죠. 내일 시장은 국내적으로도 이벤트가 더 많이 있는 날인데요. 내일장 필요한 전략과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챙겨놨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요.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분석과 내일장 필요한 전략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과 내일장 공략 종목 공개하고요. 전문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굉장히 풍부하고 깊이 있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1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성대 박준남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럽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두 분 멘토님의 장기부터 프로필 소개를 통해 확인해 보죠.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넷.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퍼펙트하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창업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코스피가 1950을 종가상으로도 보여준 날입니다. 빅 이벤트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6천 개약 샀고 프로그램이 5천억가량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생각대로 또 우리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독일 케이스를 보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전일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이제 우리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선물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환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같이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한 가지 이제 오늘 독일 현재 합헌 판결은 났고요.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가치 프로그램 매물을 좀 일으켰었던 기관 특히 국가 지자체도 다시금 포지션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앞전에 국가 지자체가 좀 많이 팔고 또 다시 오늘 또 많이 샀죠. 오늘의 수급 주체가 보시면 잠시만요. 예, 오늘 국가 지자체가 한 3,464억 원 정도 들어왔네요. 보니까 외인 기관은 선물로 이래 양방향을 서로 반대 포지션을 잡고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국가 지자체 PR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이 많이 들어왔다 빠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 좀 그런 정치권이나 이 증시나 증시 쪽에 많은 변화가 기류가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파생해서 외인과 기관에 그 뭐 대량으로 벌크를 사서 청산을 하고 다시 또 뭐 재매수를 하고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증시가 이렇게 변곡점인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앞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국내 파생보다는 파생 가지고 뭐 지수를 맞추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대내 경제나 미국 지수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1850선에서 앞전에 1870선까지 조정 마무리 알려라고 그 마무리를 제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주봉에서 기술적으로 21선을 터치하면서 이제 뭐 바닥을 정리하고 저점을 정리하고 올라가느냐. 근데 양락없이 이번에도 보니까 1870선인가 저점을 잡고 올라갔죠. 보니까 그런 부분 보고 오늘 기관하고 외인 뭐 현물 쪽에서 쌍거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뭐 이슈가 있는데 뭐 그것은 내일장 내일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장이 돌아섰으니까 비중 전략을 한 50%에서 70% 정도 늘리셔도 무관합니다.
예,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얘기 내일장 전망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내일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어제 고정은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는 오늘 오를 거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올라줄까요?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 상승입니까? 예,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예. 예. 자,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상승, 그 상승폭을 기대하시는지도 잠시 후 이유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지금 유럽 쪽 보니까 거의 뭐 2%대, 1%에서 2%대 오른 거 보니까 내일 별일 없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로화는 또 얼마나 많이 더 오를지, 달러는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곧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강도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자, 이성대 전문가님, 일단 독일은 좀잘 해결됐더라도 FOMC로 곧바로 빠르게 관심이 이동하면은 또 요것도 이제 2차로, 요것도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내일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잖아요. 우리가 지난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지난 두번 있었죠. 2009년도 3월 달하고 2010년도에 또한번 있고 이제 두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실시하고 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00포인트 이상 한 600포인트 가까이 두번다 오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나서 된다면 상당히 좀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에서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보였던 기관들, 뭐 밀리면 샀지만 강력하게 매수는 안 했었는데 기관까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들, 잠시 좀 주춤을 했었는데요. 재차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럽 쪽에서 상당히 큰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결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유로화 말씀하셨지만 유로화가 이제 점점 이제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유럽에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될 수도 있다. 그전에는 이제 될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안 좋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요번에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만약에 되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선물 매도가 지금 많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서 호재가 나온 상황에서 내일 장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아놨던 선물을 또 다시 사놓으면서 선물 옵션 만기일날 프로그램 매수가 반대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 매매할 때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도 향후 굉장히 곤고해지면서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 맞는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 역시 네. 대형주로 편승해야 됩니까?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코스피도 이제 상승률이 나쁘진 않았지만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도 좋고 대형주들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 꼭 어느 쪽 한쪽에 편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절반씩 해가지고 개별 종목 대형주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업황의 종목들까지 다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절반씩 절반씩 이렇게 편입을 하셔도 크게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제 대형주만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경기 부양책 얘기도 하셨지만 네. 경기 민감주 중에서 골라야 된다, 뭐 그런 기준도 필요 없고, 그럼 이제 실적이나 수급을 보고 좀 종목을 그럼 찾으면 됩니까?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추세의 시작점만 이제 공략을 한다고 그렇죠. 예.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저는 이게 출발해서 좀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 출발하지 않고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1차적으로 뭐 정유주라든가 이런 쪽은 같이 동반해서 올라올 거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기본적인 이제 유가 상승 흐름은 꾸준히 이제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옆으로 횡보 기간이 거의 한달 정도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럽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이제 뭐
유럽 시장이 안정된다면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이 긍정적으로 되면서 조선업황 관련해서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좀 올라오면서 화학 관련된 업종, 철강 업종 골고루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다갈 같습니다. 만하네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따지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시야를 좀 넓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까지 같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종목들로 선택을 한다면 뭐 시장 상승에서는 크게 이제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 내일 또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되면은, 예, 뭐, 네. 금융, 건설, 다갈것 같은 좋습니다. 이제 너무 다가도 뭘 살까? 또이 고민도 되는데. 자, 박진환 전문가님도 일단 내일장 상승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결과 다 보기 전에 이미 다우가 5년의 최고치, 우리도 2000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2000선을 이제 1950 정도 되죠. 네. 2000선을 우리가 지금 열어놔야 되는데 아마 다우지수가 그 2007년 12월 이후에 그 최고치를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그 전에 그 지수 포인트를 보면 그 전고점대 갱신을 아직 못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뭐 크게 상황이 없다면 미국이 그렇게 가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증시의 흔들림이 많고 가볍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점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많이 다우지수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도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외국인에서 그 뭐시기 그 선물도 한 매수 놓고 또 계약 연장을 할것 같고 네. 2월이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연장. 대해서 현물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번 가파르게 봉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 2000을 하면 또 이제 뭐 우리가 또한 2, 3개월 후에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요즘 금감원이나 저 그런 부분에서 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특히 테마 관련이나 그런 부분들 여러분 특히나 조심하시고 뭐 독일은 뭐 이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그 유럽 안정화기구 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왔고 그 FOMC에 대해서 무슨 뭐 금리 인하냐 아니면 연장이냐 저금리 연장이냐 그걸로 말이 많은데 뭐 앞으로도 그 금리 지금 상황 금리에서 뭐 내릴 금리도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마이너스로 금리로 갈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연장으로 QE3가 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왜냐면 예, 계속 시장에다가 돈을 풀어야 되니까 유동성에서 그리고 내일 동시 만기일인데 그 쿼드러플 뭐 2층 대로 가죠 그 선물 지수 옵션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앞전 주부터 지수 대응주 하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선물 옵션 이제 만기일이고 그러니까 현물에 대해서 상당히 진입을 다못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해도 이게 그 계속 이게 좀 본인들한테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나 봐요. 이게 만기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꼭 선물 옵션 지수 만기일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변곡점에서 선물 지수 옵션 만기일이면 어느 정도 방향이 트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망하고 나서 움직인 다음에 보자. 그렇게 하면 이미 지수가 많이 떠올라 있고 저점에서 상당히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 이제 시향을 보시면서 지수 옵션 선물 만기일이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데요. 그렇게 생각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위로도 또갈수 있습니다. 그양두 방향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지수 옵션 선물 뭐 코드를 비칭 데이는 뭐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 옛날 말이죠. 지금 그것을 오히려 또 역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잘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방향을 좀 틀은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또 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내 천사의 날 이랬으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내 마녀라 예, 거의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시더라고. 좀 들어가라고 해도 예. 괜찮다고 해도 뭐 다들 두려워하세요, 예, 그냥. 마녀 하면 심술이 더막 이렇게 좀 연결되죠. 그러니까요. 마녀의 선물보다 이게 심술이. 오히려 그것을 또 이용하더라고. 네. 외인들이 다그 공포를 딱 뿌려놓고 네. 사람들 하나도 이제 안 사니까 그 순간에 오늘도 그 외수 차익 올리면서 선물에서 확 땡겨버렸잖아요. 네. 보면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파생 쪽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역으로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돌파구가 나오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선물 옵션 동시만기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독일로부터 뭐 기다렸지만 호재라면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 갭으로 떠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급등에도 예,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일 유럽이 지금 1% 정도. 그렇죠. 예, 어떤 올라요. 종목으로 앞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2000 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2000 정도는 제가 이제 제 클럽에다 2000 계속 한 달 동안 올려놨었어요. 근데 예. 앞전에 1870 한번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봉에서 보니까 딱그 바닥을 찍고 갔는데 주봉에서 보면 여지없더라고요. 21선 주봉에서 타고 뚫고 나서 21선을 1870선 지지하면서 딱 양봉을 띄워주더라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코스피 200 중에서도 뭐다 가는 종목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세는 옛날처럼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체력 맞추면서 같이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종목이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 별로 안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가요? 그래서 보면 그 여러분들 그 시장의 컨센서스를 그 리포트를 많이 봐야 돼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놓은 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못 보는데 그것은 이제 뭐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여러분들 쉽게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 업종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하강 때문에 이제 재정이나 그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조선주도 안 좋고 해운주도 안 좋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출주도. 뭐 수출을 워낙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세계를 또 장악을 했지만 삼성전자 보면서. 그래서 해운주가 이번에도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해운 운임도 인상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비행기보다는 배가 많이 띄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해운주나 조선 관련주잖아요. 무역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이번에 3분기 이제 실적 대비해서 아마 그 2분기나 2분기가 적자가 된 기업들이 코스피 200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좀 그것을 턴하면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좀 올라줄 수 있는 정유주도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이제 스마트폰 관련하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맞다. 아이폰 5도 나오죠, 예, 이제. 아이폰 5도 나오는데 그것 좀 시장에서 지금 막 출혈 경쟁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에 대해서는 대형 지수나 지수 관련주도 괜찮고 코스닥에서도 좀 유동성 있는 주식도 괜찮고 해운주도 오늘 분석을 보니까 앞으로 그 발탁 운임이나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좀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종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도 원래 전통적으로 3분기가 호황이기 때문에요. 예, 턴어라운드 되는 실적 관련된 종목도 한번 코스피 200에서 찾아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뚝심 있게 나 스마트폰 기기 관련 부품주 좋은데 굳이 파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 얘기 듣겠습니다.